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사면론에 대한 공식 입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 측은 시중의 잡범에게나 하는 얘기다라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잡범이냐라는 반발인 겁니다. 잠시 후에 사면 논란 2라운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선박이 이란 군에 나포가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아니라 이란 군에 나포가 된 겁니다. 그들은 원유 대금 동결 탓이다 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해서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 소속의 선박을 이란 군이 나포하다니요. 공교롭게도 외교부 차관의 이란 방문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외교 채널 동원돼서 한국에서는 5명 등이 탑승하고 있는데 조속히 원만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16개월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 입양한 부모가 학대를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가슴 저미는 이 사연에 시민들은 우리가 바꿀게 미안하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정치권 연예계까지 번졌습니다. 대통령도 입양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충격적인 이 16개월 정인이의 죽음, 그 사망 학대 사건 잠시 후 조망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왜 우리만 헬스장 300곳이 방역에 이른바 불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00곳 문 열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학원, 스키장은 다 문 여는데 왜 헬스장은 계속 문 못 열게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님들도 우리도 매장 영업하게 해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특히 헬스장 사장님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수개월째 답이 없어서 헬스장 문만 닫아야 하는 이 답답한 상황, 그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또 방역의 수칙을 지켜야 하는 원칙론도 지켜야 하고, 정말 이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인천공항의 적막한 일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주기장은 장기 주차장이 됐고, 입국장은 방역허가 됐고, 셔틀트레인은 텅텅 비었다. 매출 17년 만에 적자 기록. 빨라야 내년 회복세 전망이라는데 전망될 수 있을지 항공산업의 한숨도 깊어지만 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내가 미국 다양성의 증거다. 117대 미 연방 하원 의원 취임 개원식이 열렸는데 한복을 입고 의원 선서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 이름 순자 씨 멋집니다. 앤디 김, 영 김 등 4명 한국계가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